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의 얼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 공개가 결정된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 씨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살해 혐의에 대해선 분명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초에 계획 범죄로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조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 감시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5월에서 8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촬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흉기 등을 미리 구입한 뒤 범행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현장을 치우기 위해 표백제를 준비한 걸로 보고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이모 씨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 대상으로 선정. 앞서 공범으로 지목된 중국 통포 3명 중 1명은 SNS 메시지를 통해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 씨와 중국 통포 3명이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각각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제압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